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 폭타.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12월 한 달을 시작하는 또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 잘 시작하시고요, 2020년의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은 타로 많이 많이 가지고 올게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선택지는 네 가지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신중하게. 자, 선택하셨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선택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예요. 자, 12월 첫째 주입니다. 가보겠습니다. 폭타 폭타. 자, 12월의 첫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주간 운세,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선택했고요. 자, 제가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수요일까지만 딱 참으세요. 뭐가 됐든지 수요일까지만 참으면 예, 끝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그걸로 끝나요. 예, 뭐 기분이 안 좋았다거나 사람들한테 갈굼을 받았다거나 뭐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건 전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딱 자, 수요일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새롭게 예,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 데이, 새로운 태양이 예, 여러분들을 맞을 거고요. 자, 월요일, 화요일 뭐 예, 눈물 없이는 지낼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가 이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을 누군가가 이렇게 겨누고 있습니다. 예, 이건 피한다고 피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 요거는 코뿔소의 뿔. 자, 지금까지 예, 꽉 막혀 있었던 그 일들은 하루아침에 자, 월요일, 화요일 예, 그 정도 선에서는 풀릴 일이 아니고요. 자, 수요일까지도 예,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자, 수요일까지만 딱 참으시면 여기 이렇게 칼이 배에 돛을 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진이에요. 앞으로 나아가시는 건데 예, 그 돛을 미는 건 바람이 아니라 칼이에요. 예, 고통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자, 나아가셔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딱 말씀드렸죠. 수요일까지만 딱 참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번 한 주는 안정기에 접어드실 거고요. 자, 일이 바쁠 거예요. 일이 바쁜데 영양가는 없습니다. 그래도 좀만 참으세요. 그러면 수요일부터는 좀 편안하게, 특히 주말이 굉장히 좋아요. 주말에는 일이 이렇게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목돈이에요. 이거는 목돈, 행운, 그리고 여러분 약속 있으실 거예요. 주말에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즐거운 일이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 부부의 타로가 있고요. 여기 그 여자가 남자의 초상화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막 바늘이 막 찔려 있죠? 예, 종도 보이고요. 예, 촛불도 보이고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회를 나타내는 사랑의 타로인데 요 타로가 예, 조금은 예.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연애 쪽에서는 예,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셔야 되고 그다지 제가 한 70점 드릴게요. 예, 노력에 대한 보상이란 타로가 있고 예, 머리가 복잡해요. 나침판입니다. 제가 여기 요렇게 봤을 때는 예, 비즈니스에 맞추는 게 좋고요. 특히 대인관계에서 고춧가루들 예,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월화수 예, 요렇게 나타날 거고 예, 상황도 잘 안 풀릴 거고요. 하지만 예, 돛을 미는 바람은 칼입니다. 예,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냥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노력에 대한 보상이란 키워드 제가 말씀드리면서 수요일까지만 저랑 딱 약속하시죠. 수요일까지만 참으세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이번 주 특히 주말이 굉장히 좋을 거고요. 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12월에 예, 뭐 고통스러운 순간은 자, 월화수 딱
예, 월화수 딱 3일이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난달에 뭐 어려운 뭐 고민이라든지 뭐 걱정, 기다림 이런 거는 딱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12월 남은 기간 동안 뭐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내년을 계획하시기에도 정말 정말 좋은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 황금에 가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 돈 들어오실 거예요. 돈, 목돈, 목돈이 들어오실 거예요. 한번 이게 사람이요,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디면 무언가 보상이 따르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그 보상이, 예, 그 보상이 여기 돈이에요, 돈. 그리고 행운이니까 이번 주말, 예, 재밌으실 거예요. 이번 주말을 기다리면서, 예, 정 아무 일도 없고 돈도 안 들었다 그러면요, 주말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혼자서 휴식을 잘 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뭐 건드린다거나, 예, 괴롭힌다거나 그런 거 없이 정말 나만의 시간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요 타로, 부부의 타로, 사랑의 타로. 깔끔하게 요거만 나와줬으면은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연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거울에 비친, 예, 사내를, 예, 보고 있습니다. 초상화인가요? 예. 진짜로 어떤 인물을 보는 게 아니라, 예, 거울에 비친 상대를 보고 있죠. 자,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먼저, 예,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연락하시고 다가가신다면, 큰 비약적인 발전의, 관계 발전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행운의 타로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먼저 연락하시는 거전 추천드려요. 자, 이번 주의 키워드 여러분들은 뉴데이입니다. 뉴데이. 예, 새로운, 예, 태양이 떠오르고 있죠? 수요일까지만 참으세요. 자, 내 사랑 해답은 조금 나중에 펴보고요. 요거는, 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인생의 해답부터 가볼게요. 잠시만요. 이제는 할수 있다. 예, 아, 좋아요. 이제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할수 있어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잘 되실 겁니다. 수요일까지만 참으세요. 자, 내 사랑 해답. 처음부터 시작하되 당신의 방식으로 이끌도록. 과감하게 먼저 연락하시고 먼저 감정 표현 한번 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잠시만요. 이 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교황의 타로입니다. 교황은요, 예, 인내심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권력도 상징하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까지만 좀 참아보세요. 그러면, 예, 이번 한주 문제 없고요. 아울러 여러분의 12월 좋은 시작하는 그런 월요일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주 응원 드릴게요. 폭타. 자, 두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타로를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두 번째 선택지, 자,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연말이고 12월이고 올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달이면서 첫 번째 주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비즈니스에 대한 기운이 전반적으로 강한 것 같아요. 다른 선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선택지는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태양이에요. 무조건 더 뛰어나시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계획, 그리고 실천 능력은 갑이십니다. 예, 무조건 잘 되실 거예요. 자,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고요. 여기 창을 들고 있는 시뻘건 사내가 있습니다. 고춧가루가 있고요. 자, 그 얘기는 뭐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계획을 인정받거나, 예, 다들 여러분들을 도와주지만은 않을 거예요. 특히 이 고춧가루가 직장 생활에서는 라이벌의 등장, 그리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는 사람을 무조건 만나시는 걸 줄이셔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은 태양이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썰렁한 거예요. 반응이 썰렁하다 못해 여러분의 길을 꺾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잘할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플랜이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야, 네가 그럼 되겠어. 그거 갖고 되겠어. 라는 부정적인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막 발목을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목을. 자, 그러니까, 자, 그런 거 감안하셔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태양이기 때문에 너무 밝아요. 자, 비즈니스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좋고요. 자, 여사제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우기셔야 돼요. 끝없이 끝까지 우기셔야 되고요. 그걸 관철시켜야 됩니다. 자, 월요일부터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아, 왜 저렇게 답답하게 일을 할까? 예. 여러분들은 예, 잘못된 지시나 이런 상사, 그리고 뭐 친구들도 그렇죠? 예. 아,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막 아, 솔직히 좀 괜히 싸우기 싫어서 참게 돼요. 근데요. 참는 거 괜찮아요. 부딪히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악마기 때문에 독수리. 그 사람들은요. 예. 논리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을 우기는 거예요. 자, 비즈니스 굉장히 좋은 타로. 태양.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시거나, 예. 꼭 다른 사람들과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대신에 부딪히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만큼은 고개 끄덕끄덕하고 알아듣겠다는 신용이라도 해주시고요. 넘어가셔야 돼요. 자, 넘어가시면 예, 잘 이루어지실 거예요. 자,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 그냥 그리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뭐 생각을 예, 뭐 받아들일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은 바꿀 필요도 없으세요. 네. 그리고 여기 예, 마법사의 타로가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실 때고요. 주말에도 좀 피곤하시더라도 일을 하셔야 돼요. 주말 금토일 야근 특근 예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태양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다 돈이 되실 거고요. 그 능력이 되실 거고, 예, 힘이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하고 싶고 여러분이 의욕적으로 나서서 예, 움직이실 만한 그런 일은 확실해요. 자, 기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저는 이 선택지는 물론 이런 태양과 황금 이러면 돈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몸이 바스러져라. 주말까지 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럴 만한 여러분들의 계획이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과감하게 추진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능력과 생각을 인정받으려면은 스스로 무언가 이뤄놓은 게 있어야 돼요. 자, 그 이뤄놓은 거를 만드시려면, 예, 이번 주말은 뭐 포기하시고요. 그냥 쓰러져라.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못한다고 하겠지만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은 이번 주 안에 있을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다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대인관계는 고춧가루, 비즈니스는 100점 드리고요. 자, 체력은, 아, 75점 정도 드리고요. 많이 힘들 거니까. 그러니까 체력 관리 미리미리 잘 하시고요. 특히 건강 관리 신경 쓰시고요. 자, 연애 이제 남았는데, 연애 이렇게요. 요거 조그만 거 보이네? 요게 황금의 왕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황금이에요. 황금은 행운인데. 자, 여기 여사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연애보다도 자기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더 욕심이 많은 그런 뭐한 주가 되실 거예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 예,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자,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뭐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예, 딱히, 예, 연애 쪽은 제가, 예, 그냥 뭐 이번 한 주는 좀 놓고 지내세요. 예, 아무 생각 하지 마시고. 자, 공부를 하셔야 된다면,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하시고요. 이번 한 주만. 자, 그리고, 직장 다니신다면 어차피 월요일부터 고춧가루 등장할 거고요. 자, 엄하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지 일이 풀립니다. 요거 이직도 굉장히 좋고요. 자, 사업하신다면 사업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다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밀어붙이셔야 된다는 거. 자, 100이면 100다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말 사이에 낑겨 있는 얼룩말이에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뭐 두루두루 좀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냥, 예, 이번 주말까지 야근에 특근에 아주 그냥 밀어붙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게 여러분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번 한 주는 그런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예, 별이 반짝이고 있죠? 자, 내 인생의 해답 깔끔하게 한번 가볼게요. 지금 바로 행동에 옮겨라. 자,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이유 없고요. 그리고 싸우시고 돌파하시고 예. 때려 부셔버리시고 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생각대로 가셔야 돼요. 하지만 아셨죠? 괜히 그 앞에서는 그냥 뭐 티내지 마시고요. 응, 알았다 알았다고 일단 넘어가세요. 자, 감정을 상징하는 컵입니다. 예,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 생각해주고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대로 방법대로 가시면 되고요. 자, 지금 바로 행동에 옮겨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의 이번 한주 응원 드릴게요. 폭탄, 폭탄. 자, 12월의 첫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예요. 자, 신중하게 타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제가요,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예, 고민이 조금 되긴 합니다.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악마 보이시나요? 악마? 아, 이거 딱 살벌합니다. 그리고 그 악마가요, 이렇게 보시면 주말에 껴 있어요, 주말에. 일단은 이번 주말은 외출 안 돼요. 약속 잡지 마시고요. 예, 주말에 외출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절대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향한 창이 있어요. 시뻘건. 이건 희생을 암시하는 타로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와 비즈니스에서도 여러분들은 아, 이거는 사실 실수가 아니라 예. 안 좋은 결과 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자, 요거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자,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냥 이번 주에 조금 불길한 예, 상황이 좀안 좋습니다. 좀골 때리는 일이 일어나긴 할 건데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욕을 먹으면 욕을 먹는 대로 그리고 상황이 꼬이면 꼬이는 대로 시간이 해결해 주겠거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마음 편하고 여러분 잘못도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마법사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기 시뻘건 태양 열정의 타로인데요. 엄한데 힘쓰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는 그냥 평타만 예, 평타만 가셔도 좋은 한 주입니다. 자, 주말에는 외출외박 금지 제가 말씀드렸고 자, 희생이니까요. 괜히 예, 엄한 일 당해도 예,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열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힘쓰지 마시고 그냥 평균만 유지하십시오. 자, 그럼 되세요. 자, 여기 목적 달성과 예, 성취의 의미를 상징하는 이 고깃 덩어리가 자, 맛있게 익어가고 있지만 요거는 사실 메이저 타로가 아닌 마이너 타로예요. 한 단계 타로에서는 해석을 조금 약하게 하는 타로이기 때문에 쏘쏘라고 보시면 돼요. 쏘쏘. 이번 한주 특별히 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비즈니스나 대인관계 쪽으로는 좋은 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예 뭐 기대도 하지 마시고 다만 예, 자 그거는 뭐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지나 그런 일이 터졌다. 뭐 터진 거구나. 아유 뭐 지나가겠지 또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열정의 타로도 있고요. 무엇보다 여기 새로운 희망을 암시하는 스타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뭐 악마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후폭풍은 없으실 거예요. 대인관계나 비즈니스 쪽으로는 이번 한 주만 그냥 살짝 지나가시면 그러면 돼요. 그러면 뭐 그냥 그런 한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일이 좀 꼬이고 자 그리고 좀 주말 예 주말에는 외출외박 금지 예 괜히 예 기분이 안 좋으니까 주말에도 좀예 혼자 있어도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잠도 안 오고 뭐 그냥 그런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죠? 예, 괜찮아요. 이게 비즈니스나 대인관계인데요. 예, 후폭풍이 없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물론 뭐 이제 연애가 남아 있습니다. 선물이고요. 자, 여기 남녀가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요거는 심판의 타로인데 애기 천사가 예,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 남녀가 있고 예, 약간 19금적으로 예.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자, 그게 뭐냐? 여러분은 연애에서만큼은 예.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리고 비약적인 발전이 있으실 거예요. 이번 한주 여러분에게는 선물입니다. 이 힘든 대인관계와 비즈니스를 여러분 옆에 있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예, 잘 스트레스나 이런 걸 해소하고도 남으실 거예요. 대인관계 98점 드릴게요. 그리고 비즈니스 예, 그냥 평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비즈니스에서 요 특히 요 놈은 좀 의미가 좀 크게 해석되기 때문에 연애에서도 갑자기 뭐 끊어졌던 뭐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거나 뭐 꼭꼭 뭐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 남녀가 손을 붙잡고 있는 이 타로 그리고 요 심판 요게 굉장히 좋은 타로입니다. 그리고 선물이에요. 자, 연애에서만큼은 예, 제가 99점 드렸어요. 98점, 99점.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시진 않을 거예요. 자, 요런 조금 부정적인 타로도 있지만 예, 연인의 타로도 있고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말에는 만나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주말에는 일 만들지 마시고요. 주중에 해결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 스트레스, 모든 스트레스를 연애로 예, 보충하고도 남습니다. 예. 이번 한주 넘기지 마세요. 예. 여러분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표현 하시고요. 그리고 의미 없는 카톡, 뭐, 밥 먹었어? 이런 거 보내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만큼은 괜찮습니다. 내가 이런 한 일을 당하고 나는 이만저만 해서, 아, 너무 힘들다. 아, 그러면 상대방이, 예, 과의 대화가 굉장히 잘 풀어주실 거예요. 그런 감정 표현 하셔도 돼요. 이번 한 주만큼은 예, 놓치지 마시고요. 사귀고 계신다면은 뭐 최고의 한주 되실 하루 뭐 하루 한주 되실 거고요. 짝남이나 썸남과도 여러분 예기치 못한 관계 발전에 또 기회가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 이번 한주 힘들 거 대인관계 친구한테 풀지 마시고요. 썸남이나 썸뭐 짝녀, 짝남이나 짝녀 아니면 좀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연락이 조금 끊겨 있었던 예전 뭐썸뭐 이런 거 있죠? 연락 한번 살살살 취해 보시면 예, 그런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 관계 발전이 있으실 거예요. 자, 비즈니스는 뭐 제가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단지 후폭풍은 없을 거라는 거. 이번 한 주는 그냥 이번 한 주에 끝날 거라는 거. 그런 말씀 드리면서 내 사랑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내 사랑해답. 당신이 올리원이 아니다. 당신이 올리원이 아니다. 가볼게요. 자, 여기.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기 당신이 올리원이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양다리나 어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타로는 의미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지 말라는 거예요. 다 좋아요. 관계 발전 다 됐고 다뭐 행복하고 다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사귄다거나 뭐 재회라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올리원이 아니다. 좀 그거는 좀 이번 주는 아닐 거예요. 결론이 맺어지는 건. 하지만 이거는 뭐99% 이상 다 되는 게 이번 주라는 거예요.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네, 여러분 조금 아쉬워도 거기까지는 좀 참아주시고 연애 쪽으로 관계 발전 잘 되실 겁니다. 이번 주 확실히 요 놈이 나와서 그런지 만만치 않네요. 자, 하지만 예, 이거 뭐 양다리나 뭐뭐 어장 관리 아니니까 그런 걸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첫 번째 주 응원 드릴게요. 복타. 자,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11월의 첫 번째 주입니다. 타로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고요. 저는 이렇게 타로를 오픈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이첫 번째 주에요. 자, 학업 운이 굉장히 좋아요. 자, 높이 올라간다는 상승의 기운, 합격의 기운 요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보셔야 된다면 요 선택지 선택했다 그러시다면은 시험 결과가 굉장히 좋으실 거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좋은 기운을 나눠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주변에 뭐 시험을 보신다거나 뭐 그런 게 있다면은 뭐잘될 거야. 뭐 요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이 해주는 한마디는 굉장히 그 사람한테 힘이 될 겁니다. 자, 왜냐면요. 이 상승의 기운, 합격의 기운이 자, 들어있고요. 예. 여러분도 잘될 거고, 누군가에게 그런 응원의 말을 해주는 자,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요거는 또 좋은 자라는 뭐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요. 자, 남자의 눈앞에 여기 불꽃이 이글이글 거리고 있죠. 자, 비즈니스적으로 12월 첫째 주 여러분들은 12월에 대한 계획이 딱 잡히실 거예요. 그게 이번 한 주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쏘리라는 타로가 나와줬는데요. 뭐 다른 거볼거 없고요. 이번 한주 여러분은 자신의 실수를 빨리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 악마가 있죠. 악마 삼재창 들고 있습니다.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있고요. 여기 시뻘건 이빨을 드러내고 입을 쩍 벌린 하마가 있고 또 시뻘건 눈동자에 곰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자, 이번 한주 굉장히 힘든 한 주, 6, 7일로 힘들면서, 예, 일에 좀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일 이상의, 자, 그런 실수, 일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빈틈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예, 특히 목금이 좀 위험해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예, 뭐 서류라든지 뭐 두루두루 여러분의 실수를 꼭 조심해 주시고요. 그런 것잘 챙겨야 되시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 이거 뭔가 싶으면 그냥 미안하다고 하시고 사과하시고 다시 하겠다는 얘기를 그냥 해버리십시오. 그게 붙들고 있고 여러분이 다 끌어안고 있겠다는 어머니의 타로 그리고 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요거는 좀 피해 가셨으면 해요. 저는. 여러분, 이거 자칫 일을 끌어안고 계시면 12월 한달 내내 그냥 여러분이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털어버리셔야 돼요. 능력 파악. 예, 인정하실 때는 인정하실 줄도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건 너무 힘들다.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실수했을 때는, 아, 이거는 내가 너무 지금 뭐 이러이러해서 일이 많다. 아니면, 예, 지금 오바다. 그러니까 좀 나눠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뭐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계획을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이번 한 주에 다 쏟아붓고, 예, 12월을 예, 막 그냥 기진맥진해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적당히. 어느 정도는 털어버리셔야 돼요. 자, 불안하지만은 새로운 출발 광대입니다. 자, 요거는 딱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그 불안감에 맞추시면 돼요. 네. 여러분 너무 의욕적이어서 그게 불안 요소입니다. 예. 다 끌어안고 계시려고 하고 실수를 좀 인정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하고 돌아보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도 인심을 좀 잃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거 예, 미리미리 대비해서 이 상승과 합격, 성숙의 길로 가시는데, 예, 새로운 출발까지는 좋은데, 불안감을 끌어안고 가실 필요는 없으시죠? 예, 자신의 실수
좀 인정하시고 먼저 사과하시는 거 그런 방법도 좋고요. 그리고 일을 너무 끌어안고 계시지 마시고요. 어지간하시면 좀 털어버리실 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능력 바뀌다 싶으면 아 이게 사람은 팔이 두 개고 다리가 두 개고 눈이 두 개고 코가 한 가구. 예, 그 얘기 뭐냐?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적당히 예. 조절하셔야지 여러분 다 끌어안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시면요. 남녀가 키스를 하고 있는 예, 3번의 타로가 있어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그분에게 가서 닿을 겁니다. 자, 일 때문이실까요? 너무 냉정하세요, 여사제. 그러지 마시고요. 감정 표현 해주시면 되세요. 이번 한 주는 딱히 연락이 온다거나 사랑이 이루어진다거나 관계 발전을 크게 가져온다.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시거나 사업이라든지 학업 뭐 이런 거에 묶여 계시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는 한 주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러분의 연인과 짝남, 썸녀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고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좀 힘들기 때문에 아, 내이안 좋은 기분으로 상대방을 좀 만나면은 오히려 좀 부정적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겠다. 막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럴 때일수록 그냥 가볍게 먼저 연락하시고 어느 정도 관계 유지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미안함의 타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실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고 그러시다면 이번 한 주는 예. 먼저 손 내밀으시는 거 좋아요. 미안하다는 얘기 하시고요. 꼭 하시고요. 싸우게 되시면 특히 자, 그리고 예. 뭐 연락이 끊겨져 있던 관계시라면 그래도 요놈이 있습니다. 악마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락보다는 SNS라든지 노래 아니면 문구 정도 바꾸시고 사진 이런 거 바꾸시고 그다음에 뭐 인스타 뭐 친구 차단 이런 거좀 풀어 놓으시고요. 자,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한 달에 예, 첫 시작을 하는 한 주기 때문에 바쁘죠. 그래서 그런지 비즈니스에 대한 게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선택지까지 다 나와줬고요. 그래서 그런지 연애는 좀 살짝 뒤로 밀리는 그런 시기가 이 12월의 첫째 주네요. 하긴 뭐 그쵸. 12월 하면은 크리스마스 있고 연말 있기 때문에 첫째 주보다는 그죠. 이 뒤를 좀 노려야 되죠. 예, 요때는 예, 일 많이 해두세요. 미리미리. 그래야지 예, 뭐 크리스마스 이브날 뭐좀 하루 정도 또 쉬실 수 있고, 그죠? 또, 12월 31일, 해돋이라도 좀 같이 가시려면, 자, 그렇지 않을까 싶으면서, 자, 내 사랑에 해달 까보겠습니다. 확실히 비즈니스가 많이 나왔네요. 자, 내 사랑의 답. 자, 상대가 물을 때까지 기다려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SNS 정도? 예, 그거 바꾸는 것 정도 해 주시고요. 자, 내 인생에다 까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다른 일을 먼저 끝내라. 그죠? 뭐, 두루두루, 예. 일이 많으실 거예요. 예, 자, 가볼게요. 자, 2타로입니다. 자, 월드 완성의 타로 나와줬죠? 목적 달성과 성취. 예, 힘든 만큼 보상은 있으실 테니까요. 결과는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는 한번 이 한번 꽉 깨무시고 예, 일에 집중하시는 시기 예,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응원합니다.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복타.